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는데요. 삭막한 공동주택 생활에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장이 섰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친환경 비누부터 수제 칼국수와 재능기부로 만든 수세미까지 물품 하나하나가 사연 있고 정성이 담긴 것들입니다. 디자인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재능기부를 해요. 또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들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룹을 짜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추억의 뽑기 코너에도 참여자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잔뜩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뽑기 결과는 5등이지만 모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하죠. 그냥 기부하는 걸로 그냥 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주니까 감사해요.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는 지난 2013년부터 불우이웃 나눔 바자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십시일반 거둔 물품을 사고 파는 행사입니다. 수익금은 가을 김장 행사 때 준비 비용으로 쓰입니다. 입주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독거노인에게 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장애 뭐 이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김장한다는 게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김장을 해요. 그 김장 담은 걸로 주민들을 나눠주려고. 삭막한 공동주택 생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 요즘.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 봉사가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